한나의 기도는 우리 마리아의 기도, 그리고 이런 그 아주 유명한 기도시 중에서 특별히 이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상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시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 바로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또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볼수 있는데, 바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전체 주제가 바로 이 기도의 노래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고, 또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또 시대를 초월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나의 노래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불임의 그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 여기라고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분인나잖아요. 그 분인나가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의 자녀들이 많은데 자기는 불임으로 인해서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으면, 그것을 원수로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당사자에게 가서, 뭐 일반적으로 아픔을 주는 사람한테 가서 막 싸움을 걸거나 시비를 걸거나 일반적으로 그럴 텐데, 이 한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성전 앞에서 그의 마음을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어떤 문제, 아픔을 주는 사람들, 그 당사자에게 가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뭐 싸움을 붙이고 시비를 걸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그 애통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다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분인나가 더 이상 한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코지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때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것을, 바로 이런 원리가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도 사울왕이 그를 죽이고자 10년 동안 쫓아다녔을 때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사울에게 해코지하는 행동을 다윗은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 그게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한나도 알고 있었고 다윗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나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분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바로 주권, 하나님의 모든 권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내가 노력해서 높아지고,
내가 노력해서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진흙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걸음더머리, 정말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올리시고 또 귀족들과 함께 앉히신다.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악한 자를 낮추시고 의로운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부한 자를 낮추시는 그런 주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신을 한나는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한나의 중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허락했고 이제 나중에는 더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국으로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왕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위대한 지도자를 한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또 그 어머니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한나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그리고 또한 원수를 갚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낮추시고 사무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높이시고 사울왕을 낮추고 다윗을 높이시고 바로 그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도 깨닫고 인식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한나와 같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며 우리의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것을 통해 응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어떤 시대 가운데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